불이 켜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늦은 이유는 그 미세먼지도 안 좋고 초미세먼지도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지려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엠바르고기를 걸을 수가 없어서 5시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맨발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앞산 정상까지만 올라가고 그 뒤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요. 오늘 물론 그 지금 겨울이 시작돼서 앞산에서 이제 매일 만나서 매일 만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 자꾸 걱정을 하세요. 이제 신발 신으라고. 아이고, 아직도 맨발로 다닌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괜찮아요. 전혀 발이 뭐 전혀 아시럽지 않은 건 아닌데, 눈 오고 나서 그날 낮에도 올라왔었거든요. 저번에 눈 왔을 때, 와, 나무들 사이로 불빛이 예쁘네요. 그런 날은 차라리 더 발이 시려웠는데요. 오늘은 눈도 다 녹고 그냥 겨울 날씨라 그렇지. 아고. 와, 완전 깜깜하게 나오네요. 아직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 저 깜깜한 길 걷고 있는 거 아니고요. 길 지금 충분히 보이거든요. 이쪽을 비춰야 되겠다. 그런 날도 그 처음에는 굉장히 발이 시려운데 눈 오고 그런 날은요. 근데 내려올 때쯤 되면은요. 제가 또그 평평한 길은 손발 털기를 하면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뛰어서. 그러니까 그 발이 시려울 때 제가 발 시려울 때 해본 느낌으로는요. 하고 발을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발이 덜 시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다다닥 뛰면 그 열기도 그렇고 발에 닿는 시간이 짧으니까 발이 덜 시려웠어요. 그래서 막 평평한 구간들은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1시간 반 가까이를 걸으면서 이제 그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열도 이제 오르고 하니까 집에 내려갈 때쯤 되면 발이 안 시렵거든요. 뭐안 시렵진 않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할 만한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바람도 없고 별로 춥지가 않네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내려가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저희 마당에 그 세미, 그러니까 수도가가 있는데 이제 겨울 되면 거기를 남편이 이제 꽁꽁 싸매서 묶어 놓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서 발을 씻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못 하니까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 나오면서 물티슈를 현관 앞에다 두고 이제 현관 들어가면서 아니 그 거실 들어가면서 물티슈가 많이 들어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닦고서 들어갔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 방법이 물티슈도 버리지 않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켰는데요. 이따 집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별건 아닌데요. 예쁘다. 여기가 오렌지색 지붕들이 보이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급 주택인데요. 불이 들어와도 예쁘네요. 이제 조금 어두워져서 빨리 후다다닥 뛰어가야 되겠어요. 이 산에 저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요. 이따 집 가서 다시 켜볼게요. 제가 팔다리 흔들면서 매일 뛰는 평평한 구간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손발을 팍팍 털면서 다다다닥 뛰어주면 스트레칭도 되면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그런 구간들이 6, 7구간 정도 되는데요. 저희 앞산에서. 근데 여기 또 예쁜 구간이죠. 이쪽으로 저희 집이 보이는데요. 그거를 매일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도 날씨도 꾸물거리고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안 좋아서 이런 날은 안 오고 싶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또 즐겁거든요. 꼭 제가 내려갈 때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평평한 곳에 또 나타났는데요. 그분이랑 지금 지나쳤는데 저분도 참 꾸준하세요. 아마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들도 때로는 귀찮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냥 걸어가고 싶다가도 해요. 하고 나면 개운하고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찜찜하죠. 그렇게 하기 싫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을 날마다 지켜가는 거, 제가 블로그에 언젠가 내가 지켜가는 것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시간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따가 또 평평한 구간이라서 뛰면서 갈게요. 집에 가서 다시 켤게요. 앞산 입구가 깜깜하죠? 다 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 비닐봉지입니다. 이 비닐봉지를 나가면서 문 앞에 두고요. 이렇게 발에 껴서 신고 욕실로 가서 발을 씻습니다. 이쪽도요. 예전에는 물티슈를 많이 버리고 닦고 다시 들어가서 씻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물티슈가 많이 안 들어요. 이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깨끗이 씻고 왔는데요. 이 비닐 가져왔어요. 비닐 버리지 않고요. 여기다가 껴놨다가 계속 씁니다. 매일매일 버리면 이게 더 큰 쓰레기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